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삶으로 확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단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오히려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자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말 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라이오스는 아고라의 형용사형으로서 아고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던 중앙광장을 뜻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아고라를 장악하고 있던 조폭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동원한 조폭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폭들과 함께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교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의 회심이 뜨내기에 불과한 바울의 선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종교인인 유대인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폭력을 추방해야 할 종교인인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동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난 교회에서나 교단 총회에서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폭력이 기독교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조폭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던 그 시각에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대신에 집주인 야손과 그때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 앞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조폭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범이라고 고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수법은 우리에게 낯익은 수법입니다. 이처럼 폭력은 언제나 거짓을 동반합니다.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세상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바울 일행이 가이사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데살로니가의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이나 모두 교활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봉사하는 전문인인데 반해서 정치꾼은 나라와 민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몰입배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정치꾼들이 문제입니다. 정치계에 정치꾼들이 계속 판을 치면 정치는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도 똑같습니다. 한국개신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모독당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교권에 눈먼 정치꾼 목사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8절에서 9절의 증언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치꾼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통치자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처럼, 루스드라에서처럼, 빌립보에서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꾼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외래인인데다 뜨내기 바울 일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살로니가 내에서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다시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서 그들을 풀어준 것으로 우리말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이 보석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히카노스는 반드시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서나 각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조폭까지 동원한 정치꾼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반역 죄인들과 내통한 것으로 고발까지 당했던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막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정치적인 올가미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만한 신앙을 아직까지 지키고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바울 일행과 관계를 단절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써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폭까지 동원하고 큰 소리의 거짓 모함으로 바울 일행과 야손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했던 정치꾼 종교인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아무도 모르게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낮에 잡혀가서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형제들과 동일한 인물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낮에 잡혀가서 바울 일행과 단절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서 풀려난 믿음의 형제들이 그때까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자신들의 서약과는 달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나간 뒤에도 정치꾼 종교인 유대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돋아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 16장 21절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증언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 바울의 친척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야손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 주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조폭을 동원한 정치꾼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 일행과 단절한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서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까지 다시 보내어준 디모데의 신앙의 도움 속에서 바울이 두 번씩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보내어준 편지를 힘입어서 마침내 야손은 바울을 옆에서 돕는 믿음의 용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정치꾼 종교인들에 의해 반역죄인으로 모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이 정치꾼 종교인들의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정치꾼들의 기세가 꺾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종교계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직 자기 기득과 사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판을 칠 것이요 거짓과 폭력마저 불사하는 그들의 큰 목소리가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려 보여도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꾼 종교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꾼도 그 어떤 폭력과 거짓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치꾼의 농간으로 참수형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그꿀로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도 일제 치하에서 옥사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에 현혹당하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생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탄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